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탄입니다. 저희는 지금 철원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철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개성 밑에 있더라고. 북한을 향해 거기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4년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직장을 다니면은 한 3, 4년 차면은 이제 모든 거 알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모든 것까진 아니겠지만. 그래서 3년 차에 매너리즘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유튜브를 한 지 4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보다가 되게 요즘에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철원에 가는 길에 이 이야기들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희를 소개하자면 여기 운전자 남편이자 학PD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편집자이시고요. 저는 화자. 화자 오랜만이다. 화자. 말하는 이인 전달자인 화자 와이프. 네, 그래서 4년 전에 퇴사하고 호기롭게 카메라 한 대를 사가지고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나도 유튜브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유튜브가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현실이 얼만큼 녹록지 않았냐면은 거의 3년 동안 수익이 빵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유튜버다 보니까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두 명이니까 더블로 드는 거야. 근데 그 수익이 안 나는 건 둘째치고 아무도 안 봐주고 영상을 내 영상을 막 소외받는 게 3년이 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이 없었던 그 3년 동안에 유튜브를 포기했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포기했다가 시작했다가 계속 그걸 무한 반복했거든요. 그때 쉬었던 기간 동안에는 사실 그냥 유튜브를 잠정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드는 일이 진짜 손이 많이 가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영상을 나는 진짜 내 딴에는 재밌다고 낸 영상인데 아무도 안 봐주고 댓글도 안 달리고 했을 때 그 패배감이란 말도 못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4년째 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가 재밌었던 거. 그냥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영상들을 저희가 가끔 보는데 말도 안 되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꽤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점.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철원에 가고 있는 이유가 철원군에서 홍보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거기 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채널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볼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다가 시에서 진행하는 여행지 홍보 관광 공모전 이런 거에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4년 전에 하남시 홍보영상 공모전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상금을 타보자. 돈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영상을 우리가 좀 잘 만든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 자신감도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기는 해. 왜냐하면 처음 영상을 찍었던 거잖아. 거의 초창기였죠. 거의 초창기였는데 그 당시에 막 여행에 미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손남친 해가지고 막 예쁜 모델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다가 뒤를 싹 돌아보면서 웃으면 조회수 폭발하는 그런 영상이 유행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오그라드는데 학PD가 막 짐벌 사가지고 그 미러리스 조그만한 카메라에 짐벌을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오면은 제가 막 걷다가 뒤를 확 돌면서 하남 하남으로 오세요 막 이러는 그런 허접한 영상을 저희가 찍어가지고 공모전에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첫 공모전에서 저희가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격려상 정도의 상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한 10만 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모텔비가 20만 원 나왔는데 아 근데 원래 여행 유튜버는 다 적자일 수밖에 없어. 그냥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적자야. 네. 아무튼 그때 그 영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네,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가 막 꿈을 키워갈 때 관광청에서 제안을 받아서 영상을 찍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유튜버가 됐을 때 관광청에서 우리 영상을 찍어줘라고 제안이 오는 거는 그럼 성공인 거다.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저희가 요즘에 지난번 제천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철원군 영상을 찍으러 가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어젯밤에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마음이 조금 나 스스로 아 내가 설정했던 목표를 4년 만에 이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아마 첫 목표는 수익 창출일 거고 그 다음은 뭐 만 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10만 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해서 목표가 가까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10만 명까지 가는데 3년 정도가 걸렸고요. 금방 도달하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도 10만 명이 되시니까 좀 늦게 걸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재간이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옛날 추억에 지금 빠져 있었어요. 하남시에서 그 짐벌둑을 이렇게 뛰어다니던 아 근데 우리 진짜 생각해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어. 코로나 때는 차박 전국 일주를 해보자. 그때는 차박이 막 트렌드였거든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쏘렌토 뒤에다가 종이박스를 다 깔아가지고 그 위에 뭐 집에 있는 무슨 이상한 매트리스를 올리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차박을 했어요. 차에서 자고 공중화 사무실에서 씻고. 난 그 컨텐츠가 좀 잘 될 줄 알았어. 저희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저희도가 아니고 학피디가. 근데 저는 차박을 처음에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학피디가 이게 트렌드다. 난 이게 아 내가 차박으로 전국 일주래? 이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아 이거 획기적이다 이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됐지. 아무튼 결론은 그때 이후로 망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차박이 안 돼가지고 영상을 열심히 찍었으나 처참했죠. 구독자가 1,000명 이 안 모였던 것 같은데 아 1,000명이 모였다. 차박 전국 일주로 구독자 1,000명을 모았고 그 다음에 캠핑이 대세다. 이번에는 캠핑이 대세야 이러면서 이제 한참 캠핑 붐이 일 때라서 캠핑을 하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컨텐츠를 위해 한 일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캠핑 장비를 모두 팔았어요. 캠핑은 진짜 망했었어요. 그때도 구독자가 2,000명이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아 우린 진짜 안 되나 봐 이러다가 백신을 맞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다시.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다른 여행 유튜버들이 외국 나가서 막 승승장구하니까 나도 내가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현실은 아직도 구독자 만 명이 안 되는 수익이 10만 원도 안 되는 유튜버였던 거지.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어요. 유튜브에 계속 꼬라박은 돈만 거의 몇 천만 원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왜냐면 여행 경비랑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여행을 실제로 하긴 했지만 근데 또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행을 하니까 맞아요. 하루 영상을 찍으면 3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외국에서 체류비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안 될라나 보다 이러면서 야 이거는 그냥 여행을 할 거면 여행만 하고 우리 진짜 유튜브는 아무도 우리를 안 봐준다 이러면서 유튜브를 또 한 달간 또 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맞는 게 이렇게나 보상이 안 오는데도 자꾸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재밌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도전을 해가지고 발리에 갔어요. 근데 그때 발리에서부터 너가 조금 각성했어. 제가 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비디가 뭐 하시죠? 기분이 어떠시죠? 이러면 기분이 좋네요. 매우 좋습니다. 굿! 막 이러고 끝냈는데 발리에 갔을 때에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약간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한 15,000명까지 갔나? 발리에서 두 달 동안 영상을 찍는 동안 근데 사실 15,000명이 많은 숫자긴 하지만 유튜브 수익으로는 30만 원이 채 안 됐거든요. 마음이 좀 답답한 거야. 근데 또 이제 저희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니 얘네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외국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네? 얘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Q&A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카메라를 들고 경제적 자유 영상이라고 전 재산 주식에 넣고 세계여행 중인 부부의 세 가지 수익처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 내용이 뭐 우리는 주식 배당금이랑 뭐 이런 걸로 생활을 하고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 발생한 수익으로 산다 뭐 이런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있을 때 하필이가 뭐 해 도대체? 이러면서 우린 여행 유튜버야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러면서 너가 아무리 이 영상을 찍어봐야 자기는 편집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너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의 앞부분을 찍었고 하필이가 그걸 보더니 뭐 재밌어 그래, 너무 재밌는 거 편집해 줄게 뭐 이러면서 오케이 이렇게 신나게 돼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이 터졌죠. 그 영상으로 인해서 구독자 15,000명이었던 유튜버가 거의 10만 명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 진짜 많이 울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울고 막 좀 속상하고 서러웠지. 우리가 진짜 열심히 영상을 많이 만들어왔는데 여행 관련해서 아무도 안 봐주다가 그냥 돈 얘기한 걸로 날라간 거니까 아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야. 갑자기 주식 유튜버가 됐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계속 주식 얘기를 할 수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도 했고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걸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니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 차라리 주식을 잘했으면 몰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4년 차가 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철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철원에서 어마어마한 맛집에 가고 있어요. 원래 거기가 엄청난 대기줄이 있는 곳인데 오픈런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칼국수를 야무지게 먹자고. 만두 칼국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입니다. 솔향기 여기가 벌써 제발 한 사이클에 들어가야 되는데 13번입니다. 아. 탁구공을 잡아야 돼. 엄마 개들 봐야겠다. 강하게 들어갔어. 여기가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요. 철원에서 그냥 철원 맛집 뭐 있어 이러면 그냥 소향기 이거야. 그 정도야. 그래서 여기가 11시 반이 오픈인데 오픈런 하려고 9시에 와서 이 탁구공을 집어간대. 그 정도야. 오늘은 겨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13번을 집을 수 있었던 거야. 열렸다. 우와. 1번 손님 당첨! 나 로또 발표 때보다 더 떨려. 로또는 그냥 기대감이 없잖아. 근데 이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자, 12번 손님. 제발, 제발. 몇 분이신가요? 13번. 예, 13번! 안 부르시는 줄 알고. 14번 이럴 뻔했네. 의자를 하나 더 드릴게요. 성공했다. 철원이 쌀로 유명하잖아. 근데 지금 철원 오대쌀 막걸리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이름이 진짜 특이해. 여기 철원 오대쌀 막걸리 밑에 있는 이름들 있죠. 이게 다 막걸리 이름이래요. 아 점심 뭐 아니면 먹는 건데. 일단 마트 가가지고 사가면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먹을 수 있는 거 같지? 빨리 좀 떨어지길 바라며. 좀 흔들어봐 모래시계를.
커피도 진짜 맛있다. 직접 만든 거. 아이고 좋다. 쌀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여기 집은요 여러분 맛, 가격, 친절도 이거 다 종합해서 철암 맛집이 아니고 대한민국 맛집이다. 전국구다 이거. 내가 이렇게 웨이팅 해가지고 뭐 만두전골 맛집이다 해서 먹은 집 중에 제일 맛있었어. 진짜 기대 안 했거든. 에휴, 칼국수가 뭐 거기서 거기지 이랬는데 말도 안 되네. 근데 어디 갑니까? 소화 좀 시키러 가야죠. 소화 시켜야죠. 네. 그거 알아도? 뭔데? 폭포 하면 제일 생각나는 폭포가 뭐야? 나이아가라 폭포. 한국에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 아 진짜로? 아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야?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오케이. 그거 알아? 뭔데? 여기가 여기 근처가 임꺽정의 거처로 알려져 있대. 임꺽정이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듣지 않아? 여러분 제 이름이 임씨거든요. 제 성이 제 별명이 초등학교 때 임꺽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진짜. 어렸을 땐 별명이 여자애한테 임꺽정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쁘겠어? 좋겠어?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은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직탕 폭포에 와 있는데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리는 이유가 규모가 커서가 아니고 만들어진 과정이 같대요. 나이아가라 폭포랑. 아니야 물이 없네 지금. 비가 안 왔나? 근데 사실 폭포 자체는 규모가 너무 작긴 한데 현무암이 많잖아. 여기가 내륙 지방의 제주도래요. 여러분 또 그게 철원이 화산 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형적으로 제주도랑 닮은 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요거는 그냥 맛배기였고 이제 진짜 무리길을 걸을 거야. 지금 이거 있잖아. 이 길로 한 4km 정도를 걸어야 돼 우리가. 이게 사람이 시각적인 거 말고 청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 폭포 소리가 들리잖아. 그 소리가 말도 못할 쾌감이 있어요. 진짜 폭포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 대신 오줌을 누가 싸주는 나 대신 오줌 싸주는 느낌이랄까? 이제 우리가 보러 가는 게 이거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태봉대교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고 태봉대교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다가 이제 힘들면 그냥 빠져 나오면 돼. 있는 게 지금 태봉대교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시면 지금 여기까지 승일교까지 지금 개방이 됐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가 한 5km 정도 되시는데요. 네. 한 남자 걸음으로는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셔서 셔틀을 타고 오세요. 몇 분이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준비됐어요? 네, 오데살밖에 몰랐는데 철원은 트레킹을 하게 될 줄이야. 근데 다들 어떻게 이런 데 있는 줄 알고 매표를 하시고 놀러 오셨지? 그러게,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내 말이, 처음 알았네. 내 말이. 철원 하면 난 오데살이랑 군부대밖에 생각 못했거든. 하자. 이게 여러분 지금 물리길이 왜 물리길이냐면 이 한탄강 위에 지금 다리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 걷는 건데 1월 2월에는 여기가 다 얼어요. 그래서 약간 남극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 물론 지금은 얼지 않았지만 아무튼 걸어보겠습니다. 목도리에서 막 털이 엄청 빠지는데? 목도리하고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안 그래? 재밌어. 되게 우리 연애할 때 느낌 나. 그때는 추워도 막 국내 여행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 맨날 뭐 천안에서 만나고 춘천에서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났지? 예전에는 저는 서울에서 일을 했고 학PD는 ROTC라서 화천에 있었어요.
철원이랑 하천이랑 좀 비슷한 그쪽이 있잖아, 군부대니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저는 신도림에 살았거든요. 신도림에서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화천에 가가지고 놀다 왔지. 그걸 매주 그랬습니다, 제가. 곰신이지, 이게. 아니야? 곰신이잖아. 나 곰신 출신이잖아. 어. 그러고 나서 하피디가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인데 대전으로, 대전 지사로 발령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또 대전이랑 서울을 제가, 우리가 원거리 커플이었네, 우리는. 롱디, 장거리연애 커플이었네. 그래서 하피디 대전 발령받은 이후로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주. 하루는 한 번은 제가 가고 한 번은 하피디가 오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때부터 내가 유랑스였던 것 같아. 매주 유랑스였잖아, 우리. 월화수목금 일하고 맨날 나 유랑 떠났어. 태초가 그랬구만. 근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여행 가는 기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막 둘이 중간에 수요일 날에는 막 서로 보고 싶으니까 맞아. 천안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천안에서 만나 그랬잖아. 서울과 대전의 중간이 천안이니까 막 기차 타고 천안에서 만나고 2시간 만나고 또 다시 각자 자기 지역으로 헤어지고 2시간 동안 삼겹살에 소주 겁나 먹고 각자 집에 가. 그리고 나서 주말 되면 또 제가 대전으로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랑스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결혼하고부터 내가 뭔가 인생의 회의감을 느꼈잖아. 결혼했더니 유랑을 떠날 데가 없고 정착을 한 거잖아, 우리가. 집 한 군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모든 걸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 맞아요. 그때부터 너가 되게 우울했지. 우울했지 내가. 아, 그렇구나. 집을 얻고 나서부터였구나. 아, 나는 확실히 약간 그런 거 같아. 철새 같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아무튼 그게 유랑스의 시초. 소원 하나 드려요. 소원 빌었어? 네. 모든 이의 건강과 행복과 백년해로를 빌었습니다. 아, 추상적이네요. 뭐 빌었는데? 그? 철원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왔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여기로 올라가세요 라고 써있는 거야. 귀엽다. 다 왔네, 다 왔어. 네. 아니, 보이시죠? 네. 걸로 끝까지 안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현주야, 이게 그 다리야. 무슨 역사가 있는 다리인지 알아? 혹시 남북 정상회담? 아, 정상회담 여기 이쪽 중간에서 중간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악수하고. 아니요? 아, 이게 그거를 원래 북한이 아 남북 합작 다리다지. 기억났네. 원래 북한에서 저 다리를 짓기 시작했는데. 휴전선이 깔려버린 거야. 6.25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 난 거야. 그래서 남한이 완성을 했다. 전쟁 이후에. 이게 그 다리라고? 북한의 손길이 닿았네. 북한이랑 통일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여행 유튜버들은 콘텐츠 이제 막 콘텐츠 이제 엄청 쏟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개성 한 달 살기 가능하다고요? 개성 한 달 살기 막 함흥냉면 뭐 먹고 오기. 이거 멋있다. 진짜 오래 걸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 코스부터 끝 코스까지 왕복은 아니고 편도로만 쭉 걸었는데
구경하고 뭐 잠깐 앉았다가 뭐 해가지고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걸었네. 어. 근데 재밌었어. 되게... 하나도 안 지루했지. 어. 왜지? 이 길이 계속 바뀌어서 그러는가? 나는 무리끼리 그 우리의 그것만 걷는 줄 알았거든. 길도 걸었다가 맞아. 뭐 저기도 걸었다가 산길도 걸었다가 막 나 너무 재밌었는데. 멍 때릴 시간이 없었다. 어. 이제 막걸리 사러 갑시다. 아까 미처 먹지 못한 막걸리들. 되게 철원에는 고급 막걸리가 많더라고요. 음식점에서 한 13,0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가게에서는 한 8,000원에 팔렸다. 그래서 막걸리를 종류별로 사러 갑니다. 우리가 철원 로컬 푸드 오늘의 농구. 이게 철원 대관람차 막걸리. 여기 가사 써 있어. 대박이다. 막걸리 천국이네요. 포장지요. 난 이 말이 좋아. 좋은 쌀에 만드는 건 원칙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이 좋아. 그러면 숙소 체크인을 먼저 한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갈까? 아 좋죠.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대요. 맞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니까 지금 이 관계가 동등한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지? 와우 좋다. 화장실 볼까? 와우 아 좋네. 왜 이렇게 약간 미국 같지? 느낌이? 미국 감성이네. 빠르게 갑시다. 저희는 두부를 먹으러 갈 거예요. 아무래도 막걸리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까 하다가 고기에 막걸리는 좀 안 어울리잖아. 욕먹는다니까. 별로 안 추워. 약간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 스키장 놀러 온 기분도 들고. 스키장 놀러 온 기분이다. 오묘하다. 두부구이 맛있겠다. 어. 두부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엄청나게 큰 소뚜껑에다가 들기름 싹 해가지고 두부 약간 지져 먹는 거 뭔지 알지? 그거 딱 먹고 막걸리 한 잔. 어 여기 있는 뭐야? 철원 관광정보센터. 어 그래 그래 저거 저거. 저렇게 얼었을 때 왔으면 좋았는데. 야 우리고 저기 걸었잖아. 아 진짜 예쁘다. 어 우리가 봤던 그 폭포 저거야. 나이아가라. 물이 엄청 많네. 우리가 물 없을 때 와가지고 그래. 기다리고 가지고. 오 저거다 저거다. 우리가 먹는 게 저거야. 어 딱 저 집이다. 딱 저 집이야. 들기름이야. 너무 맛있어요. 좋아하니까 들기름.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육제 맛있는 거 같아. 그냥 비빔밥을 해. 비빔밥 아니야? 들기름. 응? 두부를 왜 사 먹어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요즘 두부가 그렇게 땡겨. 그렇게 맛있다. 두부 잘하지. 어른이 된다는 건. 고맙습니다. 이게 행복이다. 혼초를 사들고 집에 가는 이 길이 행복이다. 의적 인걱정. 인걱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의적이잖아. 의적이어도 도둑이잖아. 나는 이 세상에 선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선과 악은? 알지? 뭘? 모르겠는데요. 자기한테 선한 사람과 자기한테 약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까 그 집에서 포장해온 메밀전병입니다. 그리고 철원 대관람차 막걸리, 철원 한탄강 익스프레스 막걸리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어? 라이트한 거. 라이트한 거. 너는 요겁니다. 대관람차. 이게 약간 우국생주 맛이랑 비슷해. 어.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어쨌든 3-4년 했잖아. 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냐면, 나는 항상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왔거든. 조금 파보다가 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살면서. 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맨날 쟤는 공부만 잘해 막 다 그랬거든. 지금도 그런 거 같아. 너는 공부 빼고는. 그래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 따라와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래 한 거는 유튜브가 처음이야.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아무도 영상 안 봐주는데도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그냥 재미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지속할 수가 없었잖아. 그리고 다 큰 성인이 30대 넘어가지고 30살이 넘어서 두 남녀가 결혼까지 해서 돈벌이가 안 되는 일에 그렇게 3년 동안 매달리고 있는 게 사실은 부모님이 봐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옛날에 근성 같은 나였으면 100% 난 포기했거든.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공부도 좋아서 한 건 아니었고 교사도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사명감보다는 나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택했던 직업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너는 너가 잘하는 걸 좀 찾은 것 같아. 아,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내가 편집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카메라를 보고 말을 너무 잘해. 되게 뭔가 누가 대본을 쓰는 것처럼.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살면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진짜 없었어. 지금도 나는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칭찬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유튜브를 하면서 내 장점을 사람들이 막 찾아주는 거야. 이게 유튜브의 순기능이구나를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돼? 뭐 날 홍보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해주는 느낌? 맞아.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아, 많지. 뭔지 알지? 내가 몰랐던 내 단점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주니까 알게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악플보다는 선플이 많으니까 난 잘하는 게 없어 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게 조금 그래도 강점이구나를 안 거? 그게 뜻깊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카메라 밖에는 사람이 없잖아. 가끔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게 딱 댓글인 것 같아. 뭐 댓글에 뭐 그 말에 너무 공감한다라든지, 그런 예전에 우리가 아무도 우리 영상을 잘 안 봐줄 때는 고요 속의 열침이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부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잖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한 3년 전에서 4년 전에 되게 맨땅 헤딩할 때처럼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 볼 때마다 옛날에 그 내가 너무 떠오르는 거야. 그 고요 속의 외침 알지?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영상을 볼 때 남일 같지 않고 막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잘 됐으면 좋겠고. 저기서 저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될 텐데. 근데 있지, 뭐만 더 하면 잘 될 텐데 라는 게 사실은 보이긴 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보여. 사실 우리도 뭐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약간 성장에 정체되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지. 그게 되게 그런 거 같아. 목표, 오랫동안 삼아왔던 목표를 잃었던 해이, 그러니까 이루고 잃었어. 새로운 목표가 없으니까 당장의 목표를 잃었지. 그 두 가지가 되게 공존하면서 내가 지금 갈 길이 어디지? 하면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나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결국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나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해서 그냥 우리가 재밌게 한번 재밌으면 우리가 어제 걸었던 데가 저기네. 그래? 아, 그러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또 운치 있다, 겨울에 비 오니까. 뭐야?
브런치 먹으러 갑시다. 빨리. 여러분, 오늘 아점은 브런치 카페에 갈 거예요. 어제 한식을 야무지게 점심 저녁으로 먹었더니 브런치가 땡기네. 근데 난 거기 가서 버섯 덮밥을 먹을 거야. 옛날식 브런치 카페. 근데 맛있다 보여가지고 왔어. 저는 버섯덮밥을 시켰습니다. 두루미를 과연 볼 수 있을까?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 그치? 두루미가 비 온다고 밖을 안 날아다니는 건 아니다. 그냥 비 오는 걸 보는 거 아니야? 비 오는데. 와! 감사합니다. 버섯이 이렇게 많아. 이야. 몇만 원짜리 음식 처럼 깜짝 놀랐네. 안 먹어. 깜짝 놀랐네. 말이 안 되지. 진짜 기대 없이 시켰는데. 오 마이 갓.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와,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 네. 와, 감사합니다. 이거 봐, 시럽 떨어진 거.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하다잉.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춥다. 철원이라는 동네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오는지 몰랐거든. 그냥 철원은 쌀? 오대쌀. 철원 오대쌀. 그런 생각했잖아. 군부대. 내가 진짜 한국 국내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맨날 가는 데만 갔잖아. 부산 갔다가 강릉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아무도 없다. 이 컵이 맛있게 생겼지. 서리태 커피. 너 서리태랑 검은콩이랑 뭐가 다른지 알아? 검은콩의 어려운 말이 서리태. 아, 어렵게 표현한 말. 그렇지. 뭐가 다른데요? 저도 모르죠. 같은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빠르게 먹고 두루미 보러 가야 돼요. 아, 좋습니다. 나 근데 두루미에 원래 관심 없었는데 자꾸 날씨가 이렇고 하니까 자꾸 집착이 되네. 궁금해. 도대체 드루미가 어떻길래? 뭐지, 왜 이렇게 섞으라고 주신 건가? 맛있어. 좋다. 아,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아, 진짜로? 그 느낌의 미숫가루 알지? 극락이지. 밥 먹고 이 달달한 커피. 달콤고소. 되게 진하다 이거.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DMZ 두루미 평화타운이에요. 거기 가서 두루미를 볼 건데 시베리아에 살고 있던 두루미가 겨울이 와서 피한을 온 거야. 그래서 두루미를 보러 가는 거고 휴전선 넘어보기 이거 좀 짜릿하지 않아? 저는 넘어봤었기 때문에. 아, 군대에서 넘어봤어? GP까지도 들어갔다가 왔었어요. 그랬어요? 군대에서 역할이 뭐였어요? 저는 저기였죠. 보급 부대의 보급 소대장이었습니다. 보급 소대장. 네네. 물자를 전투, 나르는? 전투 부대들이 앞에서 이제 싸우잖아. 총 쏘고 이제 막 뭐 탱크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도 이제 밥 먹고 뭐 옷 입고 뭐 이제 의식주 담당했네. 그럼. 의식주를 보충해. 보충해주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의식주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울리는 건데. 어울리죠. 제가 좋아하는 행위예요. 네, 남자답진 않다 근데 남자답진 뭔가, 않지만 뭔가 막 총 쏘고 막 그 총알을 아, 휘짓고 호다닥 호다닥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밥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이었죠 부대가.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거 알지? 뭔데? 보급이 끊기잖아. 어, 아무리 앞에 로봇캅이 있어도 안 됩니다. 집에서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힘 빠져서 일 못해요. 굶어 죽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었군요. 그렇죠. 기분이 이상해. 영화에서 보던 곳이야.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 뭔지 알아? 알지.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이게 지금 전쟁 나면은 얘를 터트리는 거라고. 그래서 도로를 막아버린다. 그렇지. 나 이거 처음 본 거 같은데. 옛날에도 봤을 걸. 봤지만 아무 생각 안 했겠지. 주름이 정말 이렇게 많네. 똑똑하다, 되게. 아, 똑똑하다, 네, 네. 누가 세대하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게 2교 때 아군하고 적하고 이 고지 제타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포격을 서로 너무 가해가지고 봉오리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이렇게 거기 얹었다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고자고 저는 상당히 수많은 우리 그 영웅들이 돌아가신 거죠. 15만 년 전에 용왕이 진짜 조그맣게 보이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포탄과 폭격은 삽질로기 마치 이렇게 걸었어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부교 설치. 초등학교 때 이거 막 이거 엄청 교과서에 나왔었어. 그래? 기억 안 나? 야 이거 여기서 처음 보네. 야. 이 철길을 이으면 북한인 거잖아. 예예. 이제 일로 가면 서울인 거고. 예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살면서 볼 두루미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를 이렇게 본 적도 없잖아. 없지. 새장 안에 있는 새 말고는 볼 수가 없잖아. 사실 날아다니니까 새는. 난 내 별명이 학이라서 뭐 학다리 뭐 학 보시기 학에 관한 별명이 되게 많았거든. 응. 학을 실제로 이렇게 내 카메라에 담아 보니까 어땠어? 좀 기분이 묘하네. 약간 전설 속의 동물을 만나고 온 기분이. 나는 이제 일광만 보면 그 화투에 있는 일광 있지. 그러면 이제 오늘 생각할 것 같아. 이날이 생각나겠지. 화투 치면서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거 있죠.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철원 오데쌀 밥을 먹자고. 'Hungry for the road all my life.' Thirsty for adventure all my youth Chasing all my freedoms down Liberty Avenue 집에 가려다가 전통시장에 보여가지고 잠깐 섰어요. 고기를 좀 사가지고 집에 가서 쌀밥에다가 구워 먹으려고. 안 좋은 것도 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살 맛있겠다. 안창살은 아무데서나 잘 팔잖아요.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신쌀밥에 소고기.
불타는 소금 올려가지고 와사비 조금 이렇게 올린 다음에 먹고 소주 이렇게 한번 딱 먹으면 그게 하루의 마무리 아닐까. Nothing like kitchen conversation. Steam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the staircase showing our stories unfold. And every time I hear a song my father used to sing to me, sweet words of an Irish lullaby, I get the feeling I need a little taste of일단 소주 한잔 할까 먼저? 빈속에 자르자. 짠. 안창살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비싼 상이야. 알겠지. 와 부드러워. 저는 오데사 먼저 가겠습니다. 아 맞네. 쌀 맛은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맛있다. 맛있다. 되게 이제 나 이제 좀 그럴 것 같아. 이 쌀밥을 먹을 때마다 철원 생각이 날 것 같아. 철원에서 걸었던 그 무리끼가 두루미들과 그런 것도 있다. 좀 강렬했어. 1박 2일 아니야 일주일 갔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너무 이국적이었어. 국내 여행 갔다 온 기분이 안 들고 북한 넘어갔다 온 것 같아.